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번 시간에 우리 카페라떼 카푸치노 김치찌개 김치국을 해봤잖아요. 그때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배고플 때 먹는 커피 중에 카페라떼가 거품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죠. 그 카페라떼는 현재 제가 카페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 2위더라는 거죠. 커피 음료 중에. 카페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카페라떼는 굉장히 또 다양한 어떤 맛을 추가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카페라떼 어떤 커피하고 우유, 라떼가 이태리 말로 우유란 뜻이니까 에스프레소에 이제 우유가 들어간 메뉴인데 이것을 제가 해보니까 365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거품 있는 거, 없는 거 이걸로도 할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또 아침 식사로 또 카페 오레를 또 많이 즐기더라는 거죠. 배고플 때 먹는 커피. 네. 그래서 어쩌면 아침 배고플 때 식사 대용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거품이 없는 카페한테는 좀 깔끔하다. 또 맑다? 말다다? 뭐 이런 어떤 분이고 네. 또 거품이 있는 거는 거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더 부드럽다. 이런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거품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거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거의 한 5대5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두 개 다 즐기시면 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올해는 네. 아무래도 이태리 커피하고 프랑스 커피인데 이태리는 좀 커피가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좀 커피가 좀 마일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커피가 좀 많이 들어가고 우유가 좀 적게 들어가는 이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카페 라떼는 좀 고소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카페 올해는 좀 맑다, 마일드하다, 순순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카페 올해는 맑은 가을 하늘이다. 그러면 카페 라떼는 구름 낀 하늘이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저 뭐 실제 안 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놓고 딱 만들어서 맛을 딱 보면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맛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홈 바리스타든 오피스 바리스타든 진정한 카페 바리스타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에 이 라떼 한 잔에 배고픔도 해결하고 또 그 더 나아가서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메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카페 올해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추출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우유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이 에스프레소로 카페 오레를 만들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자체가 이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가 진하고 프랑스는 좀 커피가 연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에스프레소로 카페 오레를 만들 때는 바로 커피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우유를 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 비율로 만드시면 됩니다. 카페 라떼는 제가 거품이 없는 거기 때문에 1:5 그러니까 1은 한 에스프레소니까 30이니까 180의 우유를 제가 150 정도의 우유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 30에 우유 150을 넣어서 카페 라떼를 만들 거고 카페 오레는 어때요? 토탈 180이니까 돼요. 90:90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30ml의 에스프레소에 60ml의 물을 넣은 다음에 90ml의 우유를 넣어서 똑같이 180ml를 만들어서 맛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부터 추출하겠습니다. 제가 모드를 한 잔 모드로 해놨네요. 다시 두 잔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하는 바람에 커피가 이게 버려졌습니다. 커피 회사가 참 좋아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세 잔을 만들 거니까 한 잔짜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짜리 넣었어요? 네 당연히 커피가 한 잔을 뽑아야 되는데 두 잔을 뽑아서 한 잔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 잔짜리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 한 잔짜리 사용하는 건 많이 못 봤는데 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네 저는 한 잔은 한 잔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건데 잘 못 봐가지고. 네, 이 포토필터 한 년 전에 포토필터는 사용하라고 만들었지. 그냥 방법용으로 만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뭐 가끔은 방법용으로 쓰기도 하겠죠. 무기인가요? 배 안에 들어오면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아, 그러면 카페 오레는 커피가 1, 우유가 1. 카페 라떼는 커피가 1, 우유가 5. 1대 5 비율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카페 오레는 에스프레소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카페 라떼는 바로 우유만 들어가면 됩니다. 커피가 워낙 진하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는 추출기가 연하니까 어떻게 해요? 1대1로 비율로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거 에스프레소로 카페 오레를 만들 때는 에스프레소가 진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이 정도, 그러니까 60ml 정도를 물을 넣은 다음에 90ml의 우유를 넣으면 카페 오레가 만들어집니다. 우유 거품과 또 우유 데우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작은 피처로는 제가 우유 거품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를 만들 거고, 이 큰 피처로는 제가 거품이 없이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라떼는 커피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거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페 오레는 커피 자체가 좀 맑기 때문에 거품을 들어가게 되면 약간 우리나라 일반 표현을 하면 좀 텁텁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못 띄우는 것이 아니고 거의 거품을 잘 안 띄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구나. 우유를 데우실 때는 처음부터 푹 담가놓고 데우면 소음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만 마찰음을 만들어줍니다. 지지직. 그런 다음에 데우면 소음이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소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소음이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시끄러운데요? 아, 이 소리까지 없애려면 수동 거품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비교적 소음이 덜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이걸 큰 데우면 굉장히 큰 고주파 음이 들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거품을 내겠습니다. 요 소리. 요게 마찰음. 요게 마찰음 소리죠? 네. 지금은 제가 한 잔만 만들 거니까 거품을 조금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처럼 쇠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아, 얘는 막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밖으로 안 놉니다. 근데 라떼는 거품 양이 적기 때문에 밖으로 조금은 더, 카푸치노 거품 만드는 그 거품 있는 걸 만드는 것보다는 거품이 없는 게 조금 소음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거품 있는 거, 그 다음에 카페 라떼, 카페 오레를 만들 건데, 일단 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자, 이렇게 거품이 없는 카페 라떼를 만들 때는 그냥 붓게 되면 다 섞여 버려요. 그럼 어때요? 모양이 안 이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 벽으로 부어주는 게 이쁩니다. 자, 그래서 잔 벽에다 부어놓고 양을 많이 부어줍니다. 회전되게. 그래서 1.5cm 이렇게 떨어지게. 그러면 이렇게 크레마가 살아있습니다. 태국 모양 같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예쁘게 잘 돌아가고. 저는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또 어떤 분이 또 태극기 요즘 말이 많던데. 그렇진 않겠죠.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예, 넘어가는 걸로. 자, 이렇게 물을 먼저 부은 다음에, 네. 그래서 1대1로 우유를 부어줍니다. 똑같이 벽으로 부어요? 네, 벽으로. 그래서 1.5cm. 그러면 카페 라떼, 카페 오레 이렇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안 나요. 네, 차이가 안 나죠. 이제 맛을 보시게 되면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지난 방송 때 했던 것처럼 바로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거품이 있는 카페라떼는 좀 가득 채워주는 게 좋고, 거품 없는 것들은 가득 채우면 서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5cm 정도 띄워줍니다. 만약에 1cm를 띄우게 되면 양으로선 부족한 게 없지만 만약에 서빙을 하게 되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2cm를 띄우게 되면
너무 야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5cm 정도를 띄워주는 게 좋고, 거품 있는 메뉴들은 가득 띄워주는 것이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다 뜻이 있네요. 뭐 저는 항상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꼭 FM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 빨리 마셔볼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배가 너무 고프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맛을 보실 때는 아무도 항상 늘 했지만 좀 진한 것, 연한 것부터 드시는 게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카페 오레오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카페 라떼, 그 다음에 거품 있는 거, 이렇게 순으로 드시면 아주 혀가 놀라지 않고 잘 감지할 겁니다. 혀가 놀라지 않게 제가 먼저 카페 오레를, 네, 카페 오레부터 맛을 보도록 보세요.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깔끔하죠. 아무래도 이제 커피가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네. 맑다. 맑고 아까 맑은 가을 하늘 그런 느낌. 맞아요. 너무 청량한 가을 하늘이 느껴져요. 자, 그럼 이제 라떼. 라떼. 근데 맛있다. 깔끔하니 우유가 약간 텁텁하게 남을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요런 깔끔해요. 약간 구름 낀 뭐 하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구름 낀 하늘 카페라떼 마셔보겠습니다. 좀 고소하다 이렇게죠. 구름 낀 하늘은 아무래도 이제 에스프레소가 양이 물량이 적고 우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고소하고 좀 이런 담백하다 이런 표현도 맞겠죠. 엄청 고소하고 단맛이 더 많이 나요. 우유 맛 때문에 아무래도 우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죠. 고소하고 구름 낀 하늘 맛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때요? 이제 솜사탕 같은 맛이겠죠. 왜? 거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솜사탕. 굉장히 이제 부드럽겠죠. 너무 예쁘지요. 제가 거품이 있는 카페라떼를 마셔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라떼 메뉴인데 느낌은 다 완전히 다르죠? 네. 여기다가 저번 시간에 원장님이 알려주신 설탕을 솔솔 뿌려서 떠먹으면 정말 코튼 캔디, 솜사탕 같은. 저희 촬영하는데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축하의 비행기인가? 그런가 봐요. 여러분께서 들리는 이 소리는 비행기가 지나간 소리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원장님. 제가 먹은 카페 라떼를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더 나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다 에스프레소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 라떼는 또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한번 보시면 버튼이 몇 개죠? 세 개요. 세 개죠. 이 버튼 세 개는 바로 기능이 다 틀리겠죠. 네. 바로 덜 쓰다. 덜 쓰다. 덜 쓰다? 쓴맛을 쓴맛이 적게 추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 또 쓴맛을 많이 추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유틸리스는 어떻게 해요? 리스트레토. 이게 리스트레토 알. 그렇죠. 룽고. 이렇게 제가 쳐놨죠. 바로 그러면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로 한번 또 세 잔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쓴맛도 조절이 되고 그렇죠. 고소한 맛도 더 날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어떤 메뉴는 더 고소하고 어떤 메뉴는 더 좀 맑고 마일드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페라떼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섬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이것이 바로 카페라떼의 장점이고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